그건 중요해 이게. BM부터 CM까지가 몇 대 몇이야? 2대 3. 3 이렇게 나왔지? 이 뭐야? 아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. 맞아. 답 10이잖아. 10이요? 어. 10이 아니야? 네, 맞아요. 네. 현우야, 여기 봐봐. 얘들아, 봐봐. 어렵게 보지 말고 얘기했잖아. 아까 도형을 좀 쪼개서 보라고. 자, 보자. 요렇게 생긴 일반 삼각형이지? 일반 삼각형 넓이 구하라면 니들은 못 구한다니까? 얘 도형을 좀 쪼개봐.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있나? AMD라고 하는 요 빨간색하고 요 노란색하고 섞여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본다면 노란색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은 게 하나 있지. 뭐가 있어요? 바로 ADC, 이 초록색 삼각형이 되겠지. 그래서 AD랑 EC가 평행하다는 겁니다. 무슨 말 하는지 가능. 결국은 일반 사각형 EAMD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AMC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죠.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. 네. 그 다음 몇 번?